안녕하세요. 네, 집하는 형입니다. 자, 저는 오랜만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 본동에 나와 있습니다. 소사역까지 도보 10분도 안 걸리는 역세권 현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 10분도 안 걸리고 5분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10분도 안 걸리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심지어 소사 초등학교도 도보권으로 가능합니다. 유치원도 가까이 있어서 어린 자녀 있는 세대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무려 1억이나 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라고요? 분양가는 4억 초반대로 만나볼 수 있어요. 가격, 분양가 4억 초반 기억해 주시고요. 입주금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면 괜찮다고 하십니다. 평수 굉장히 잘 빠져 있고요. 주방이 환기창부터 해서 다용도실까지 방들 널찍널찍히 빠져 있는 오늘의 현장 빠르게 전시 한 것도 만나러 가보시죠. 네, 지금 전시 현관으로 와 있고요. 오른쪽에 키큰 장으로 총 3칸 잘 들어가 있어요. 신발장이 흑경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가실 때 거울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크 벽지 마감 처리 잘 해놨고요. 일가 소유지 버튼. 자,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안쪽 들어오시죠. 지금 겨울이라서 날씨가 점점 해가 점점 빨리빨리 없어지네요. 4시가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어둡습니다. 거실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네, 거실 사이즈는 4m가 조금 넘어가요. 4100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미끄럼 방지 최소화했고요. 광폭 타일로 곱슬게 잘 해놨습니다. 자, 천장에 뭐가 있죠? 시스템 에어컨 삼성 브랜드로 잘 넣어드렸고요. 자, 오믈라 천장은요, 네모나게 해놨어요. 자, 보시면 여기 안방까지도 크게 잘 해놨습니다. 라인 조명부터 해서 은은하게 좀잘 해놨고요. 조금 더 넓어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큰 장점은 제가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소파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밝은 것보다 어두운 거 하시면 조금 더 거실이 고급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자, 4인에서 많게 6인까지도 넓게 쓸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반대편 TV 아톨 자리 보시면 TV 아톨 자리도 광폭 타일 마감 처리 잘 해놨습니다. 대형 TV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TV가 100인치 넘잖아요. 저희 집은 이제 70인치밖에 안 되는데 100인치가 넘어가면 더 어떨까요? 자, 반대편 주방 보실까요? 네, 11자 구조입니다. R&D 구조인데요. 여기는 이거는 이동식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 하시면 과감하게 넓은 더 조리다든지 4인에서 많게는 6인까지도 식탁 자리가 들어갈 거로 예상이 돼요. 아니시면 의자만 두시면 이렇게 4인 식탁은 가능합니다. 아래 하부장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자, 포인트. 주방에 일단 환기창이 있습니다. 거실과 마찰, 마품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냉장고 자리는 3단 냉장고 이쪽에 딱 두시면 돼요. 다른 세대분들 다 이쪽에 다 두셨고요. 심지어 반대편 모델하우스 가시면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안쪽에 보시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자, 쭉쭉 들어가시면 다용도실이 세탁기, 건조기, 세로 직렬로 올릴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반대편에 보시면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안방 가보겠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는 무려 3m가 넘어갑니다. 3400 나와요. 3400. 웬만한 거실 사이즈죠. 더큰 침대가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는 침대를 반대편 이쪽으로 돌리시면 또 어떨까 싶어요. 이쪽 돌리시면 좀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다용도실 보시죠. 이쪽에 수전이 없습니다. 잔진, 묵은진들 이쪽에 두시면 어떨까 싶고요. 환기창까지 크게 잘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 또한 좋습니다. 자, 안방 욕실 한번 보세요. 굉장히 밝습니다. 일단 위에 보시면 환기창이 일단 크게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요. 수건장부터 해서 세면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자, 반대편에 보시면 두 번째 중간방인데요. 사이즈가 무려 딱 봐도 2800 넘어가죠? 3000 나오네요. 와, 3000 나와요. 3,000, 2,900 나오는 방입니다. 안방 앞에 있다 보니까 드레스룸이라든지 또는 어린 자녀 있는 방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세 번째 다용도실 안쪽에 한번 붙여주시면 깊숙합니다. 세탁기 건조기를 이쪽에도 두실 수 있으세요. 환기창까지 크게 잘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공간도 진열장 기본 옵션으로 이쁘게 잘 넣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 샤워 파티션 해바라기 샤워기 수건장 선반 깔끔하게 아주 거의 F&O로 잘 들어가 있고요. 단차까지 뒀기 때문에 물튕이 방지까지 최소화해 놨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부천시 소사 본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소사역까지 도보 10분도 안 걸리는 역세권 현장이에요. 제 생각에는 5분에서 한 7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교도 도보 5분이면 가능합니다. 소사초등학교 기억해 주시고요. 인근에 유치원도 가까이 있고요. 재래시장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 역세권과 학세권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오늘의 아파트 현장은요. 1억이 할인돼서 4억 초반대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번호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릴 거고요. 아직 고층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